화성와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10개월 만에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책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. 국감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현대산업개발이 627억 원의 입주 지원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예비 입주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입니다.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주거 지원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입주 지원 배상금은 결국 예비 입주자들의 요구대로 수정됐습니다. 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에 대한 배상금만 지급하겠다고 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중도금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입주가 60개월 지연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산업개발은 627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예비 입주자들은 세대당 1억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현대산업개발은 또 입주 예정자들에게 주거지원금 1억 1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예,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. 저 피해자분들과 계약자분들 모두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. 최종 주거지원책 확정까지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. 조호섭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익희 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송갑석 의원도 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주거지원책 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. 현대산업 측에서도 기꺼이 통 크게 협상을 해오시고 이렇게 타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하루아침에 입주할 아파트가 사라져버린 예비 입주자들의 절절한 호소에 지역 정치권이 화답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